오늘 저녁에는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 오늘 저녁에는 생명에 대해서 정말 생각했습니다. 생명. 네.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 그래? 생명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생명이란 게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놓고 한 청생을 하다가 뭐라 그래? 물이 생명인데 물이 생명. 아 그럼 아, 산소가 생명 아닙니까? 네. 요새는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에 안전벨트는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을 여러 군데다 막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 그러니까 물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기를 호흡을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공기가 생명이 아니냐. 그거 맞는 말일까요? 사실 여러분이 이 건강이 별로 안 좋다. 유전자가 잘 작동하지를 않는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생명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죽은 사람은 물이 없어서 죽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데 그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뭐예요? 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생명. 그런 게 있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뭘 주면 그 사람은 살아나. 죽은 사람에게 물 주면 안 살아나죠.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그 무엇을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남은 게 생명. 그런 게 있을까요? 죽은 사람한테 산소를 호흡시키면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죽은 사람에게 뭘 주면 살아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 거 없다, 손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있다, 손은. 아니, 뭐, 중간치기 뭐야? 아니,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정말 있다고 믿는 분에게 한번 봐. 그 있다 하는데 손 안 든 사람은 다 없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거 있다. 죽은 사람한테 뭘 죽은 살인 거 있다. 손 들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럼 뭡니까, 그게? 한번 물어봅시다. 뭐예요? 뭐를 죽은 죽은 사람을 살아? 그게 뭔데? 네? 살리는 영혼. 아니, 모르면서 또 손드는 거야. 막상 물어보는 게 대답을 못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만이 죽은 사람을 살리면 생명을 하나님이 죽은 사람에게 보여 주면 죽은 사람이 어때요? 살아난다. 이거의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명이란 게 없으면 성경은 사기야. 그렇죠?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현대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 근데 성경은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은 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엉터리입니다. 그렇죠? 네. 누가 엉터리겠어? 참 입장 곤란하시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다. 이런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면서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생명책을 믿으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으면 그건 참 몰랐네. 그건 뭐를 믿는지 모르면서 믿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뭔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생명을 배우시면 여러분이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전기가 통해서 꺼져 있는 테레비는 살아있는 테레비요, 죽은 테레비요? 죽은 테레비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뭐를 죽은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테레비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 아닙니까? 전기. 그래서 전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테레비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래. 그러면 테레비는 무슨 제품이에요? 전기죠. 전기 제품의 생명은 전기예요. 근데 인간은 전기 제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에 전기가 통하지만 전기만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자, 전기 제품의 생명은 전기. 우리 인간의 생명은 뭘까? 무전기일까? 그래서 옛날에 한방에서는 기라는 게 있다. 그래서 기. 네. 그래서 기가 어떻게 되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 기절. 그러면 기절이란 말을 우리 한국에서는 잠시 아무렇지는 것을 기절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기절의 본래 뜻이 아닙니다.
중국 본토에 가서 혹은 대만에 가서 기절을 그러면 그 무슨 뜻이게? 죽었다. 벌써 죽었다. 그 사람 기절했다는 건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 에너지, 그 에너지가 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 기가 많이 막히면 기가 푹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건 뭐에 결정이 돼요? 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병도 뭐 때문에 난다고요? 기가 소통이 안 돼. 이 몸 안에 기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거. 그래서 요새 이 첨단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그 한방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한방에서는 유전자를 모르긴 몰라도 그 우리 몸에 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아마 근데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아는데 뭐를 몰라요? 기를 몰라. 그러니까 한방은 한방대로 기가 뭘 하는지 설명을 못해. 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는 에너지. 유전자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기적의 그 중. 그러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을 기라고 해요. 여러분 한방하고 이거 성경하고 통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 창세기 2장 7절. 화면.
죽은 사람이 하도.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내게 신앙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냐? 인간에게 뭐를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서 가르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죽어가는 유전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기가 뭔지, 생기가 뭔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생기가 꽉 막히면 뭐 한다고요? 기절. 기절을 하면 이거는 그냥 죽어요. 사망이야. 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기가 끊어지는 것을 기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절자는 끊어진다. 생기는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기가 끊어지는지 우리가 알면 생기가 뭔지 알겠죠. 자, 여러분, 기절 해본 사람 손 들고 오세요. 기절. 떨어지셨네요. 기절 해보고. 자, 저 언니들 뭐 기절 해본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여성들은 기절을 상당히 전문적인. 네. 막 기절까지는 안 가도 쓰러질 정도는 돼요. 그렇죠. 그것도 기절에 가까운 온몸의 기운이 뭐예요? 주바죠. 그건 그냥 주저앉아. 그 다음 주저앉기 전에 어떻게 되게? 주저앉았다가 까무러쳐서 완전히 기절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저앉을 정도인데 거의 주저앉을 정도가 되면서 하늘이 노래. 그래서 이제 까무러치면 기절을 하면 하늘이 깜깜해지네.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기절을 합니까? 기가 막힐 때입니다. 이건 다 갔어. 네, 맞아요. 이건 다 갔어. 예. 자, 그러면 뭐가 막히길래 기절을 하느냐? 이거를 좀따져 그러면 기절하는 것은 처음에 너무 악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아, 손녀가 태어났어. 이뻐 죽겠어. 그렇죠. 전화가 좀 할머니 해서 그 소리만 들으면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뿅다. 근데 어느 날 딸이 어머 큰일 났어. 납치당해 간 것 같아. 그럼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기절하는 거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악한 일이 생겼을 때야. 너무너무 악해. 우리 그 이쁜 손자를 납치해 가다니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 걸 뭐에 바친다 그래요? 악에 바친다. 악이 막 확 나한테 몰려오면 기절합니다. 그러면 악이
막아버리는 건 뭐예요?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 아닙니까? 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께 선을 베풀며 여러분은 유전자 켜지 안 켜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엔돌핀 나와 안 나와? 네, 엔돌핀 줄 시작해서 너무 기쁘고 나중에 다른 사람 진짜 보면 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고마웠지. 네. 유전자 확 켜지. 선은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합니다. 악은 그 선을 막아버려요. 그 유전자 꺼져. 네. 그러니까 악은 뭐를 막아버려요? 생기를 막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생기의 본질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기의 본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참말을 하는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이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완전히 사기쳤어. 까무러져. 거짓이 확 받치면은 거짓이 엄청 몰려오면 우리 까무십니다. 그러면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네. 그러니까 진실이 기의 본질, 생기의 본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진선 나왔으니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박수 나와야 안 나와요? 네. 아름다운 우리에게 생기. 네.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다. 참 아름다운 경치를 봤다. 그러면 뭐가 넘쳐요? 생기가 넘치. 그런 꼴 봤다. 기가 푹 죽어야 돼. 그 더러운 추함, 더럽고 아니고 꼬매시고 기가 죽어. 네.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진, 선, 왜? 미. 이 진선미는 알고 보면 무엇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때 까무러쳐요? 또 기절해버려요.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알고 보니 이게 사기야. 그럼 뭐가 무너져요? 업장이 무너져. 이거 밥도 먹고, 네, 우울증 걸리고, 더러운 업장. 그러니까 좀 보세요.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는 이 진선미, 이 생기가 막힐 때 유전자가 꺼지면서 건강 상태가 아주 뭐야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우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요소. 그 정신적인 요소를 우리가 우선적 요소, 영적 요소. 그래서 이 믿음, 그렇죠? 신. 아, 그 사람 나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힘나. 그런데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은데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생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신뢰할 때, 믿을 때, 네, 우리가 생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희망이 있을 때. 희망. 절망은 그러면 돼요. 희망은 돼요. 네. 그래서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소망. 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뭐라 불러요? 사랑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어. 사랑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은, 네, 사랑은 아름다워. 그러므로 이 생기의 본질은 결국 무엇이다? 사랑이다. 네, 맞죠? 그래서 이 사랑이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이 생명이라고? 자, 이때까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사랑이 생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기에 사랑 중에 이보다 강한 사랑은 없다. 무슨 사랑? 모성이지. 모성이에요. 네. 모성이죠. 그런데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사랑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는 최고로 강력한 사랑. 그런데 모성애가 애기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뭐예요? 살려요. 모성애가 아무리 강해도 자기가 키우던 애기가 병들어 죽었는지 그 못 살려요.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 그러면 모성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모성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점은 이걸 알아야 예? 모성애는 아무리 강해봐야 자기의 애밖에 안 사랑해. 남의 애기 죽든 말든 상관 없어. 그리고 자기 애만 사랑하는 걸 보면 모성애가 아무리 숭고하고 아무리 강력한 사랑이지만은 결국 자기 애만 사랑하는 걸 보면 결국은 모성애도 이기적인 사랑이다. 내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사랑. 심지어는 누구까지? 김정일까지. 김정일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랑을 주는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종교의 종류가 많고 종교에서 중심은 신입니다. 어떤 신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네. 왜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생명을 다시 주면 이 사람은 다시 살아. 그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은 부활이 없어요. 그거는 뭘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생명을 주는 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 여러분, 다른 종교에 그 신들이 생명을 주는 신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죽어도 살아있다케. 지금 사람이 죽었어, 지금.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안 죽었어. 몸만 죽고 알맹이는 어떻게 해요? 아멘이 안 죽었대. 그러니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필요가 뭐예요? 없고 부활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데 보면 이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은 나밖에 없느니라. 그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독선이에요. 어떤 그 동국대학 불교학 교수는 그거를 믿고 기독교는 독선에 존재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는 생명이에요. 왜? 불교에서 사람 죽게 안 죽게? 안 죽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안 죽는 기독교가 있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무엇으로부터 분리해요? 생명과 분리. 그리고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는 흙이니 뭐예요? 흙으로 돌아. 너희가 정령코 죽은지야. 예,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죽는데 죽고 나중에 내가 생명을 다시 주면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이상한 기독교가 있는 어디 가서도 안 죽어. 지옥 가서도 안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 아주 나쁜 사람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를 믿으면 부활이 뭔지 애매모호해집니다.
왜 부활이 있어야 되나? 지금 가서 뭐 전화에 가 있다며. 그 장례식 가보면, 아, 소천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없는 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스타디아, 그런 거죠. 만약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람이 안 죽거나 살아날 수 없다. 이 둘 중에 하나.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이래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하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말고 또 중요한 게 또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대의학이 지금 유전자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 유전자가 어쩌니게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유전자가 켜졌다 어떻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뭘 받고 있잖아요. 뭘 받고 있어요?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뭔지를 몰라서 현대의학은 뭐라 그래요? 유령 귀신. 한방은 그게 무슨 귀신이야. 그러니까 한방이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한거는 뭐예요? 앞장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 기라는 개념은 이 생기에서 그래서 성경이 제일 진리고 한방은 이 성경으로부터 인간은 기를 받아서 살고 그러면 기에 출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 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선미,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인간에게 기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방에서 그 기라고 말하는 게 그 참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대의학도 말하지 않는 기력,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생기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방을 가장 먼저 처음에 연구한 사람이 이 기를 발견합니다. 아,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옵니까? 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기가 들어와야 우리가 생기가 넘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한방치료는 전부 뭐를 해주려고 하는 치료입니다. 기의 소통을 잘 되도록 해주는 치료. 지금 이렇게 다 기의 소통을 잘 되도록 해주는 치료. 한방약, 한약 이런 것도 다 기의 소통이 잘 되도록. 그런데 여러분, 기가 진성미 믿음 소망 사랑인데 거기다 방을 찌른다고 사랑 소통이 잘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기라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기의 본질이 뭐예요? 진성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방에서. 그래서 제가 인간이 기를 받아서 살고 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보자.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한방에서 기라고 기를 맨 처음 들고 나온 사람이 기의 정의가 뭐라고 정의를 했을까 궁금증이 생겼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기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설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사를 보니까 화면 바꿔주세요. 아예 화면을 이걸로 그냥 보정해 놓으세요. 안방의 보전이 황제 내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태시천원경이라는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 유명한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우리 조상 학자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누구지? 두산. 우리 조선 혹은 고려시대 학자들은 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알려졌지만 이 두 분은 중국에서도 인정합니다. 네. 그 당시 세계적인 석화. 누구는, 누구는? 예? 네? 최치원이는 그런 사상가가 아니야. 예? 율곡. 예, 네, 율곡. 이 율곡 선생님이고, 또, 이황태계. 예. 이태계 이율곡 선생님은 아주 정명한 유명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석학인데, 두 분 다 연구하는 분야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많이 토론하고 했어요. 그 학문을 무슨 학이라고 부르게? 성리학.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게 우리 조상, 우리 조상의 자랑인데. 네? 그 학문이 이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 뭐예요? 성리학이라는 명칭이 있고 또 무슨 뭐예요? 이 성리학의 골자는 뭐예요? 성리학의 초점은? 네, 점점 알아야지. 이 뭐예요? 이기학입니다. 이기학. 아시겠어요? 네. 이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치, 지, 이. 네. 진리가 곧 뭐다? 기다하는 학문이야. 이거는 무슨 성경 한방, 그렇죠? 이기한? 전혀 내가 있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동양사상이야. 성경사상이요, 동양사상. 이거를 모르는 놈들이 누구게? 서양 놈들. 서양에서는 사실 이 기사상이 출발했다고 무사발됐습니다. 서양의 어떤 철학자, 제 이름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우주 공간에 이런 에너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무사발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 우주 공간에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 이름을 이터라고 했습니다. 막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에테르. 에테르 학설을 주장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막 주위의 과학자 달려들어가고 웃기지 마라 그런 게 없느냐 그래가지고 소화되고 그러니까 불합화의 에테르 사상이 바로 이 동양의 무슨 사상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율곡 선생님은 주기론 기가 주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황 이태계 선생님은 이가 먼저다. 이로부터 기가 난다. 네. 율곡 선생님은 기를 더 중요시했어.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누가 더 맞게? 네?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 이태계 선생님은 줄이 이기로 이가 주로 된 줄이 이기로. 그 다음에 이율곡 선생님은 주기 이기로. 기가 더 주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 쪽 손을 들어주게? 이황에게 이율곡이게.
이 원입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 말씀으로부터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빛이 되는 거지. 네. 그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태초에 말씀하라. 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다. 기가 있다. 예? 그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차축 좀 하십시오. 축하 박수! 예. 여러분,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있게 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그 무슨 꼴이고. 야, 세상이 되어서 내 실력으로 지절로 살다가 그럼 이게 뭐예요? 생명 주시는 분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지면 사람 엉덩이는 뭘로 돌아가? 성경이 딱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처럼 과학적인 책이 없어요. 아, 놀랍죠. 그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죠. 네,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2절 네. 말씀이 태초에 그가 하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만물이 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말씀이 있고 생명이 나. 내가 하나님이 먼저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래서 현대의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존재를 해왔어요. 이제는 유전자가 밝혀지니까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는 걸 이제 와서 알았거든 우리 의사들이. 그러니까 아하 이 유전자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가 켜지고 그 누가 와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면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그 하나님이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생기를 줄 때 누가 중간에서 막으면 예, 아 거짓 예? 두려움 절망 불신 증오심 사랑 반대 증오심 증오심이 들어오면 유전자 꺼져. 그래서 인간은 병들을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리의 영, 그건 하나님의 영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은 진리이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성경이 그렇게 박수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에서도 기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옛날 사람들도 깊이 생각하면 다 답을 얻을 수 있었어.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생명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려면 생명을 풍성하게 받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온 땅덩어리가 묶어요. 자기 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돈이라 그러지만은 우리 돈도 다 묶고 누구 거요? 자기 거야, 여러분. 근데 왜 내라 그래?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연구를 해보자. 그러니까 11조 내라는 말만 목사님이 하면 유전자 꺼져.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 길을 도로 보여. 막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도로 죽이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야 그게 아닐 텐데.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를 알아보자. 말라기서 왕군의 왕군의 여왕이 왕군의 여왕이라고. 여러분 왕군의 여왕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말입니다. 왕군의 여왕 이런 거. 시작은 굉장히 거창하게 나오세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겁주라고 그러는데 안 내면 골로 간다 이런 얘기. 네. 이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를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소유하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왕군의 영광. 그런데 시작은 저 정도로 나면 뭐라 해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한테 뭐 갖다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창하게 나오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쩌쩌쩌 갑자기 쩌 그러시면은 자 만군의 여호와 그러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냐. 아 이거 양 만군의 여호와한테 안 어울리는 소리야. 10분의 1, 너희 수입의 10분의 1로 내가 뭐를 좀 사야 되겠다?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힘든데. 아, 이거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들어맞아 안 맞아요. 이거 앞뒤가 안 들어맞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뭐라고 부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코미디라고 부릅니다. 앞뒤가 안 맞으면 웃기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코미디 한단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코미디 한다. 왜? 이런 코미디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할 때 하는 겁니다. 아니겠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대생들하고 연애를 좀 했어요. 했는데 마음에 드는 이대생을 만날 때는 만나기 전에 뭐를 국리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웃기냐? 네. 웃기는 코미디를 해가지고 여학생이 깔깔깔깔 웃으면 그 성공할 방법이 많아. 마음에 안 드는 학생은 이제 아무것도 안 생각하고 가서 앉아있다가 해가지고 거치지. 근데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 때는 코미디를 많이 생각해. 네, 그래서 종이다 쓰고 외우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때는 다방이야, 지금 다방. 다방 아니고 음악실. 종로 2번가 거기에 나온 미네상스. 그 클라스만 해. 고성 티하게 앉아. 이제, 그러나 그 양식 좋다고. 근데 나는 그 고민들을 해놓고 그 양식 묻는 거 보면 내가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예. 네. 사랑하면 고민이 되지. 웃기고 싶어. 제가 미국에 가면 제 손자를 만나요. 이 손자만 만나면 웃기고 싶어.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할아버지 보기만 보면 할아버지만 만나면 너무너무 재밌어. 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하지만은 웃겨. 저는 무서운 할아버지가 이제 잘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절에 이제 상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 궁뎅이 가는 건 없다. 궁뎅이를 낳쳐야 돼. 할아버지가 뭐 지긋지긋해. 만나기 싫어. 제발 할아버지 빨리 어떻게 해. 저는 그런 우리 손자한테 그런 할아버지가 될 생각이 없어. 우리 손자들은 이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오래 살아주길 바라는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죠. 그리고 저는 손자 만나면 코미디 합니다. 제가 코미디 끼가 좀 있잖아요. 사랑 안 하면 없다. 있었어. 그만만 다 뜯고 군의장도 없는 분이죠.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나는 할아버지다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점점 내려옵니다. 누구 처음으로? 손자 처음.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차원이 기본하는 누구 차원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우리 처음으로 내려와서 심지어는 우리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뭐까지 씻어줘요? 발까지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손자 만나면 발 씻어줘요. 그런 할아버지가 좋지.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더러운 발까지도 왜요? 씻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많아도요, 종교가 많고 신이 많아도 그런 신을 우리 인간에게 소개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거 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냐면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려면 사람이 돼서 와야지. 사람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발을 씻어줘.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더러운 발이라도 씻어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뭐가 되었어서 인간이 안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죠, 뭐, 영. 영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인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하고 뭐요? 맞먹자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십니까? 자, 우리 집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양식 떨어질 리가 없죠. 그럼 하나님 밥 안 먹어도 되거든. 하나님 밥 안 먹어도 되는데 양식 떨어졌다면 코미디지.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은 벌써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 웃겨주려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하죠? 이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여러분 재미있게 읽어야 됩니다. 방글의 경우와 이런 너희의 혼자는 11절을 충분히 들려 나의 집에 재밌게 하고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야 코미디 맛이 나지. 근데 이거를 교회 가면요 엄숙하게 읽어요. 이렇게 방글의 영화요. 나의 집에 양심이 있게 하고 그것도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를 엄숙하게 읽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시험하여 그것으로 나를 뭐예요? 시험하여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인간이 하는 시험하게 안 돼 있어요. 시험하게 안 돼 있는 것을 시험하라고 뭐 코미디죠. 그러니까 이거는 겹겹이 코미디요. 굉장히 시험해.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해볼래?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11조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요, 선이요, 뭐요? 미요.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워요. 네, 이거는 사랑이야. 이름으로 다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우리 손자라고, 이제 운전을 해봤는데, 제 주머니 안에 미국 돈으로 3,000불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면서 치료비가 밀렸는데, 그걸 한꺼번에 일시불로 현금으로 3,000불을 갖고 있었어요. 300만원이죠. 근데 100불짜리 30,000불. 이제 가는데 아이스크림집이 나타났어.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좀 사달라고. 아이스크림은 건강하지 않은 건데 할아버지 나 알잖아. 할아버지 나 알아. 근데 너무 오랫동안 못 먹어서 아이스크림을 그냥 아이스크림 못 먹은 지 얼마나 되니까 한 달을 못 먹었어. 제가 그래 한 달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한번 오늘 뭐야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안 돼? 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라고 얘기하고 그때 아가씨가 젊은 아가씨가 줬어. 주고 이제 저는 100불짜리 하나 팍 꺼내줬어. 돈을 한 장 줬지. 아 근데 이 아가씨가 아이스크림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돈을 꺼내가지고 막 써야 98불을 써야 되니 한참 쓸 거 아닙니까? 아이스크림은 2불인데 그 얘가 우리 손자가 놀랐어요. 아니 돈은 한 장 줬는데 아이스크림도 주고 돈은 한 장 줬는데 더 많이 받아. 그렇지 저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부자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요. 할아버지는 재벌이 망군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돈 도대체 얼마나 있냐? 그래서 제가 3,000원 푹 꺼내고. 와! 할아버지, 이거 있으면, 이 돈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살 수 있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 집에 있는 아이스크림 다 사도 1,500불이면 다 사. 몽땅 다 사. 그래서 1,500불, 이제 팔면 한 두, 뭐야, 한 두 배로 나는 한 3,000불. 그래서 1,500불 주고 1,500불 집에 가져가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집 같은 집 두 집 아이스크림을 몽땅 살 수 있는 분이다. 이 자식.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는 재벌이네. 그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
너는 걱정할 거 없고요. 진짜 할아버지 그러나 망군의 할아버지 청한 할아버지 이 자식이 맛있게 먹는 거야. 맛있게 먹는 꼴을 보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 죽겠어. 저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우유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면 자꾸 신물이 올라오고 아 이거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이스크림 입에서는 좋지만 들어가면 뭐야 그냥 김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안 먹는데 아니 손자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까 그걸 얻어먹고 싶다고. 그거는 아이스크림을 얻어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뭐를 얻어먹고 싶어? 손자의 사랑을 얻어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저스틴이야. 저스틴. 자기 건데 할아버지는 먹고 싶으면 할아버지 돈 많잖아. 제가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니까 책을 사 먹으면 맛이 없어. 네가 주는 게 맛있어. 그랬더니 하 웃긴데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왜 맛이 다르냐. 맛이 달라요 안 달라요? 내가 돈 주고 사면 그 안에 손자 사랑 맛은 안 나. 엔돌핀 안 나와. 유전자 안 켜져. 손자가 주면 내 아이스크림은 싫어하지만 내 유전자는 켜져야 안 켜져. 내 진선미 사랑 있어. 그거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맛이 달라. 할아버지 맛은 똑같아. 제가 선생님 했죠.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은 그게 네 사랑이 들어있잖아. 너도 생각을 해봐. 네가 네 돈 가지고 사 먹은 거하고 할아버지가 사준 거하고 맛이 같겠냐 다른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거 좀 그래서 제가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기분 좋은 거 행복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랬더니 행복해 보인대. 왜 행복한 거냐 그랬더니 사 줬으니까 행복하지. 그래서 주는 것도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그럼 너는 행복해 안 해? 행복하대. 왜 행복하니? 받아서 행복해. 행복에는 두 종류의 행복이 있어. 주는 행복이 있고 뭐예요? 받는 행복.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는 주는 행복 한 개만 하기가 좀 그래. 받는 행복도 있었으면 좋겠어. 너도 그렇잖아. 너는 지금 받는 행복만 있고 주는 행복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개만 주면 너도 주는 행복 있고 나도 받는 행복이 있는데 그럼 행복이 네 개가 돼, 두 개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주면 더 행복하다. 행복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심각해지더니, 안 그럴 것 같아. 자기는 주고 나면 행복할 때 안 그래.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시험해봐. 시험 한번 해봐. 아, 시험을 해봐. 만약 시험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한 입 주고 나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 아니냐 이거야.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그러면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손해배상 한다. 만약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 줘서 안 기쁘면 할아버지가 하나 더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이 아이스크림 먹고 스포츠 시려고 하나 더 사 먹을 돈을 주면 돼.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볼 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더니 너무 많이 먹지 마. 그래서 조금 맛있어 안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다. 그랬더니 자식이 기뻐 안 기뻐? 오 기뻐. 그러더니 어쩐 줄 알아요?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야, 그 두 번째 얻어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 기분이 어떤 줄 알아요? 뿅땅이야. 첫 번째 얻어먹은 거는 내가 꼬셔서 얻어먹은 거. 두 번째는 어떻게 먹은 거예요? 자진. 자기가 주고 싶었을 거야. 그 자기가 주고 싶은 거를 얻어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 자,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손자에게 내 속에 아이스크림을 쌀 곳이 없도록 사주십니다. 책이 나왔답니다. 나왔는데 이상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옛날에는 이런 말 한 자식 없다.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상군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럼 이상군 죽어버렸어. 그럼 이상군은 죽어도 이상구의 사상, 이상구의 가르침, 이상구의 정신, 이상구의 혼, 어디에 담겨있다? 생명책에. 그래서 이상구의 정신, 이상구의 혼은 죽지 뭐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수술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야 상구야 가자 그랬더니 상구 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의사가 야야야 이거 환자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생명이란 말입니까? 혼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냐, 내 혼이 내 생명이냐, 이거는 성경 사상하고 완전히 생명이 하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의사들이 막, 이 사람입니다. 근데 천사 따라, 감동이다. 나는 막, 천, 천에 근데 그 지나 하니까, 확, 하는 천국이다. 그 가보니까 예수님 처음 보좌에 앉아있고, 네. 그 예수님 한쪽 오른편에 베드로가 큰 수염을 기르고 큰 옷을 입고 큰 두루마리 네. 이 사람 이름이 적힌 네. 그러니까 아직도 천국에는 이 그 IT 시대가 안 왔대요. 그 베드로 오른편이 자네가 이상구인가? 예. 이상구, 이상구가 여러 명이구나. 이상구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 KBS 뉴스 보면 촬영 이상구. 그 자네가 생일이 5월 13일인가? 예. 자네 그러면 자네가 태어난 해가 몇 년도인가? 1943년입니다. 그 천사, 날 내려온 천사가 뭐래? 아니, 39년도 이상군이야. 내는 43년생이잖아. 잘못 데리고 왔어. 얘는